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 집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새로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행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 놀라우신 사랑의 주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참 놀라우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성령 보내주신 참 놀라우신 사랑의 주 불같은 성령 내려주시었네 목소리 높은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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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열심히 모여서 이번에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새로이 참석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면 어찌 피하리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무관심한단 말이죠. 세상에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그저 주신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가치가 없어서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등한히 여기니 이건 정말 자기가 이미 지은 죄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돈을 훔쳐 갔다든지 아버지 이름을 이용해서 빚을 내서 도망갔다고 합시다. 아주 괘씸하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대신 빚을 다 갚아주고 매일같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돈이 문제겠습니까? 아들이 귀하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아놓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죄를 다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멀리서 다 탕진하고 없애버렸던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간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응?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자고 종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다니.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랬죠.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먼저 보셨다 그랬어요. 상가가 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매일같이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혹시 오늘 돌아오겠나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일꾼으로 나를 삼아주셔요. 아버지는 무슨 소리, 너는 내 아들이야.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은 죄를 용서도 남고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구원의 옷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거는 아들이라는 약속이죠. 발에 신을 신기고 더러운 신발을 벗어내버리고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구원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런 말씀인데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 동네에 모든 사람 모아놓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끌어서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한단 말이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 얻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더라.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친 거고 집을 떠나서 죽게 된 탕자는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은 게고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이 살아난 거죠. 잃었다가 얻었다.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 압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이 귀중한지 알면 얼마나 큰지 아직도 잘 모를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는 그 큰 희생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 어떻게 우리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랑이 더욱 크고 놀랍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 구원이 크고 귀중한 줄 아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 귀중한 줄 압니다.
자기 가족들, 부모와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그걸 전파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 등한히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깨닫고 믿기만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를 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누가 우연히 어떤 약을 가르쳐줘서 먹어서 감쪽같이 병이 나와서 건강해졌다. 그런데 그 약이라는 것이 뭐 거저 주는 거라고 합시다. 아주 쉽게 뭐 주변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안다면 또 다른 병에 걸린 사람 무슨 병이든지 낫는 약이 있다면 그걸 가르쳐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에이 무슨 그런 병 약이 어디 있냐 그래도 아니 내가 먼저 나았다 나는 먹고 나았다 다른 사람도 나았다 그게 이제 간증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 수십 년 교회 댕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교회당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번 전도 집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 받았다는 간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 거저 준다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면 얼만큼 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돈, 이 세상 돈 다 합쳐도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돈하고 구원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거저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10분만 마시지 않아도 죽는 이 공기가 거저잖아요. 우리 말로 공짜. 귀한 것일수록 거저 주시는 거예요. 멸망받을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거저 주는 겁니다. 비싼 값은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고 우리는 거저. 그래서 자기 영혼이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이번에도 먼저 구원 받으신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끝까지 새로인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받으면 자기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으로.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이번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계속 전도 집회가 되고 구원 받은 사람 계속 일어나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구원받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큰 상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영광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죄지요. 그보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굶어죽고 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자기는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배탈이 나고 막 살 빼느라고 막 고생하면서 군우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은 양심적으로 죄가 안 되겠습니까? 예.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 병을 고쳐주게 하고 그 약한 자 이웃을 도와주는 건 정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에 못지않게 하나님 보실 때 큰 죄가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아직도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뒤 구원받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산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상급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성경을 배우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복음의 역사도 전도하는 일도 끝나요. 이제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으로 모든 것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테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루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차차로 언제요? 죽을 때까지 차차로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전도하는 것도 뭐 다음에 나중에 하지 언제요? 그 사람이 죽은 후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이 큰 일은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이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고 기뻐하죠. 키우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이제 성장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고하고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짐승들도 보면은요 사람만큼은 안 해도 똑같아요. 얼마 기간 클 때까지는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보다 더 강한 맹수에게 결사적으로 싸워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먹여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녀가 많으면은 부모는 정신 없습니다. 자녀를 먹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길러줘야 되고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요 대답하기를 글쎄요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가족이 몇 명인지도 모르세요? 그런데 이분이 대답은요 자기 육신의 가족만 말한 게라 교회 식구들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 형제 자매, 자꾸 식구가 많아지니까 아마 서울중앙교회도요 성인들, 청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5,000명은 될 거예요. 자꾸 많아집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 이사 온 교회당을 짓고 이사 온 지가 지금 한 22년 됐는데 경기도 그리고 서울 지역에다가 20개 교회를 자립시켰잖아요. 자꾸 살림 나가도 그냥 꽉 차요. 자, 어쨌든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많을수록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일이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서 구원받은 사람도 성장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혹시 이 세상에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세상에 눈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자,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죠?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그저 주시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선물이란 말이나 은혜란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평생에 한 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기도하다가요 부흥회 때 되면 하나님 이번에 다시 한번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 그 사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태어난 것도 평생 한 번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같은 뜻인데 그것도 한 번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성품 구원이고 생활 구원이고 그거는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냥 값없이 당장에 받는 거예요. 당장. 순간적으로 받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영혼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라는 말이 아니죠.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잃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냐면 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죠. 그죠?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까 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혹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니까 그럴까 봐 두렵고 떨려야 돼요.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성품이 점점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이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의 몸까지 주님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예, 그걸 이제 주님 오실 때 받을 마지막에 이 몸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은 단 한 분입니다. 이 구원 받았다는 그 안에 크게 일곱 가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침 식사 하셨죠? 안 하셨어요? 식사하세요 아침에. 식사를 하셨는데 뭘 뭐 잡수신지 기억나시죠?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국도 먹고 뭐 생선도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식당에 가면은 그 식사가 나오는데 메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구원 받았다는 거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어요. 첫째가 죄 사함을 얻었다. 그게 제일 첫 번 중요한 거예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어제 저녁에 배우셨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사실은 믿기도 전에 사해 주셨는데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었다. 죄 사함 받았습니까? 언제까지? 그 영혼이 하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뭐 믿기 전에 과거 죄만 사했다는 사람도 있고 미래 죄는 사함 받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너희 죄가 홀이라도 홀이란 털끝만한 죄라도 갚지 못한 죄가 있으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과거 죄만 사했고 현재 미래 죄가 사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오늘도 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그걸 영원한 속죄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림으로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그래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그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첫 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건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조금 달라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삼 받은 것뿐 아니라 의롭다 함 받았다. 의롭다 함 받았던 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죄인이에요. 이제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 서서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됐다.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신분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라. 죄 안 짓고 죄인 되는데 이제 의론을 하지 않고 의인 됐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함 받았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의로운 일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생 얻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성경 안 찾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예.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은 열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중간에 영생을 잃어버리면 영생이 아니죠.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자기 큰 재산을 다 주고 뭐 아주 귀한 물건 하나 샀다고 하면은 그걸 소홀히 간직하겠어요? 예? 항상 간직하고. 예. 뭐 아니면 뭐 집에 두면은 강도가 또 훔쳐갈지 모르니까 그런 아주 특별한 그 보물은 한국은행 지하금고에 제일 안전한 장치다 보관해 두는 있어요. 그러나 지하금고도 전문 금고터리가 예,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그걸 훔쳐가는 수는 있어도 예,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는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아주 안전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녀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한 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간다고요? 성경에 그거 비슷한 성경이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네. 성경을 모르면 그런 혼란이 일어나요. 예. 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징계는 있어요. 그러나 멸망은 없어요. 그 징계가 뭔지 그 나중에 찬찬히 배우게 될 거예요. 예,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은 꾸짖고 꾸짖어도 안 되면 때려줍니다. 예, 어린 애는 회초리에 때리고 예, 큰 애는 막 몽둥이로 때릴 거예요. 예, 잠언에 보면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라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엄히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어요. 징계가 여러 가지 나타나겠죠. 육신이 병드는 것도 예, 징계로 오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 죽은 거예요.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응?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 안에 날에 구원받게 함이라. 육신은 죽이기까지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배우고요. 하여튼 징계가 있다는 것. 그걸 알면은 징계가 무서워서도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예? 자,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은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은요, 아주 혼란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났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다는데 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해쳐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통과하고 애굽 군대는 홍해를 이제 따라 들어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물이에요. 그걸 침례라고 해요. 그게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갖춰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묵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 십자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게 물이에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침례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았다.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를 위한 세계는 이제 끝났고 장례식이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회가 있는 대로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 예. 그건 형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준 게 물이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건 하나예요. 예?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으로.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는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은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우리 죄가 사해주고 부활하심을 새 생명을 주었다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복음으로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께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어요. 이제 그런 구원 받았다는 말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예. 그래서 거듭났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한다는 말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요 영접식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 못 알아놓고 막 설교하고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은 일어나십시오. 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요. 예? 영접했대요. 그 맞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을 깨닫고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해 주신 걸 믿을 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그걸 영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접식 구원은요, 예, 구원받지도 않고 내가 영접했대요. 예.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변화도 없는데 뭐. 예.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예, 그게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리하도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그냥 낳아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예? 그 영적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 이게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임금 아들로 태어났다. 왕자요. 장차 왕일 오를 사람이요.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뭐 요즘에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다. 아, 그 권세가 있죠. 근데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대기위 아들로 태어났다. 아, 큰 행운이죠. 그러나 잘못하면 갑질하다가 또 망하는 수가 있어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나이가라 폭포수가 쏟아진 게 가봤거든요. 아, 정말 그림으로 보다가 진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키가 조그만한 동양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수에 많은 사람이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 아들 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 아들? 어떤 사람이냐? 아, 내가 주인 아들이다. 그러니까 키가 조그만한 동양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더 크게 말하면 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라 폭포수 앞에서 저도 한번 하려다가 용기가 안 나더라고 저는. 마음만 있었지. 하여튼요, 예,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리죽을 먹고 마대푸들 입고 사람들이 욕을 듣는 것도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고 보자.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에요. 좀 돈 없다고 해서 뭐 힘 쭉 빠져가지고 배 맞은 장박처럼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가 어때서? 그러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고 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독창자가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미움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기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머리 둘 곳 없었어요. 머리 둘 곳. 집 한 채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런 물론 신령한 뜻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집이 없고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찬이슬 맞으면서 주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녀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가난하게 어려운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세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후사요. 로마서 8장 17에 보면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위해 받게 고난도 함께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요, 상속자. 아들이면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 것이 자기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 우리에게 주시려고 얼마나 엄청난 것을 준비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걸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후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도 같이 받은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죄 사해 주신 것만 알았어요. 나중에 성령 받아 그게 구원이고, 그거 깨달을 때 거듭났고, 그거 깨달을 때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 다음에 그거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다 동시에 된 거예요. 예, 동시에.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죄 사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장 12장 12절에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교리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믿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어지고 확실히 깨닫게 했는데 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고 성령을 깨닫게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크리스찬. 암흑의 김약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응?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무조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참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실제로 살아계세요. 예.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됐어요. 내 생애를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엄청난 것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안에.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큰 그 놀라운 은혜를 한꺼번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일곱 가지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 한 두 주 계속 드렸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뭔지. 어떤 사람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나면서부터 신분이 왕자요.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기도 하고, 그것도 아주 장군이, 장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도 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교수가 되고 그 사람이 신분이 있어요. 신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육신적인 신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으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옛 운명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예? 예. 죄는 이 의인이 됐어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예. 전에는 빛이더니 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어둠과 빛이 얼마나 달라요. 이제 이 운명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데, 예? 왕자가 말이에요. 왕자인 줄 모르고 거지 행세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예. 무엇을 만들 때는 만든 사람은 목적이 있죠. 이제 구원받자마자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새 사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랍니다. 예? 선한 일은 선한 사람이 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되죠. 예? 은근귀에서 포도나무가 포도가 맺힙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나쁜 나무였는데 이제는 좋은 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혀요. 이제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첫 번 우리 신분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구원받기 전에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 가서 옆에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같은 아들 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버지 부르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오냐 내 아들아 그러겠어요? 객질 정신없는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버지라 부르. 아바 아버지라 양자란 말은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주는 그걸 양자라잖아요. 예?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뭐라 했냐면 아닌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가 하는 행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한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에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은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닌데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행실을 그냥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이 가지고 기어코 아담을 죽게 했고 영이 죽게 했잖아요. 가인 속의 역사에서 동생을 쳐 죽였고 그 마귀는 유대인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요. 응?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한다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해요. 아주 담대히 얼굴도 붓기지 않고. 네? 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오라는 것에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예,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노받을 심판받을 자식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 특권이요 특권. 와,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펴겠습니다.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참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아십니까? 여자다가 제 먼저 죄를 지었지만은 은혜도 여자가 먼저 받고 여자가 더 먼저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제가 그 광주에 있을 때요. 광주 교도소에 한번 가봤어요. 죄지서 간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갔어요. 교도소 소장이 우리 교회 형제였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 감방을 여기저기 구경시키는데요. 아, 엄청나대요. 근데 남자 너무너무 많아. 여자 감방 보니까 여자는 얼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 감옥은 남자가 많구나. 교회 가니까 여자가 많아. 천국에는 남자가 많이 가야 해서 여자 많이 가야 해서요. 여자가 많이 가요. 죄도 먼지 지었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구원해서 성경에 보면 여자가 더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자들은 여자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다른 여자들도 같이 갔지만은 여자들은 먼저 무덤을 떠나고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마리아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마리아가 기뻐서 예수님 발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한 아버지거든.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교회 오면은 구원받자마자 좀 이상한 용어를 좀 듣지요. 형제 자매래. 형제 자매. 예.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세요?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어요. 구원을 받을 때에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희 우리는 형제 자매. 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들이에요. 응?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부꾸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형제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너희는 내 형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독생자였어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독생자.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서 하늘나라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많은 아들을 탄생하려면 어떻게 돼요? 독생자가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만일을 맺느니라.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응? 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였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다시는 독생자가 아니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습니다. 맏아들. 응? 맏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 예. 외아들로 있다가 동생이 태어나면은 다시는 외아들 아니죠. 맏형이에요. 맏아들.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내 형제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우리 이제 최고 형님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많은 형 중에 맏아들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많은 천사들이 그 앞에 굴복할 것이다. 예, 재림하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고 이제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때부터 맏아들이에요. 왜? 아들이 많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맏아들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사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예? 어린 애는 아빠, 엄마, 그 생명에서 나온 소리죠.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주 다정하게 아빠, 파파 그러잖아요. 아빠 그러면 아버지는 오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여기 이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막 굉장히 숭배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천사보다도 높은 분이다.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는 것은 저희보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천사에게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 그랬죠. 응? 예. 그리고 6절에 또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제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는 재림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이 거기에 경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맏아들에게만 천사가 경배하겠습니까? 그 동생들에게도 경배할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다. 아세요? 14절 읽습니다. 14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는 성경에 천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고 천사 숫자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신령한 존재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요, 천사가 대단한 존재,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는 처음부터 창조한 목적이 부리는 영이에요.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어떤 일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예.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라 그 많은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가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예? 그 세 천사, 모든 천사는 이 세 천사 밑에다가 소속을 시켜놨어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미카엘은 전쟁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1900년 전에 쫓겨난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아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네 차례 끌포 전쟁까지 다섯 차례 큰 전쟁이 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싸워줘요. 아세요? 예?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싸워주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겨. 응? 예. 그리고 루시퍼라는 이 천사는요, 예, 아주 특별히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인데 이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쫓겨난 사건이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우리 성경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요.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일본 저 영어 번역에는 뭐냐면 루시퍼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에게 소속된 3분의 1을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요즘 말로 불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게 마귀가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그 사자는 함께 쫓겨난 천사들, 졸개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타락한 천사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고 그런데 당장 지옥에 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쓰셔요. 예, 쓰세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공중의 권세자 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천사 만드신 목적하고 달라요. 천사는 처음부터 부리는 영으로 만들기 때문에 종은 한 번 죄짓고 쫓겨나면 다시는 회복될 기회가 없어요. 예. 사람은 그 루시퍼가 탐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를 주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굉장한 겁니다, 그는. 그런데 그 자리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저 줄 수 없어요. 자기를 얻어야 돼요. 자기 얻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무슨 시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둘째 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해요. 그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자리를 사람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간시켜서 타락시키려고. 예. 결국 아담 속에 역사해가지고요.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게 시험 제목이에요. 예. 시험을 하나 통과하면 시험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한 시험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화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화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영생해요. 그런데 그걸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먹는 날 죽으리라는 말은 그 선악과를 먹어서 그 속에 독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먹지 마라. 먹는 날 죽으리라. 왜요? 마귀가 와서 먹어라. 죽지 아니하이라. 네가 하나님 말 대신에 말씀 대신에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그래요. 응? 선악과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먹을 자격이 없고 예?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 먹을 자격을 잃어버리고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곳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마귀처럼 될 수도 있고 극과 극 사이에서 완전한 자유의지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잘못 선택했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 물론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직접 아담에 가면 아마 아담은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여자는 만들기 전이었어요. 예, 이 하와는 그 말을 자기 남편에게 드렸겠죠.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하셨다. 예,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 마귀가 하와를 여자는 좀 순진하잖아요. 잘 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아 하시더냐.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참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거짓말도 하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의심나게 했어요. 이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라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여기에 올무가 있는 거예요. 다 먹게 하면서 이건 먹지 말은 거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라고. 하나님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요. 여자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에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죽으리라고 하셨다. 예, 그러니까 안 죽어. 먹어봐. 결코 죽지 아니야. 이제 이게 마귀 거짓말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식당에 어떤 사람이 야 식당에 가자. 좀 고급 식당에 가자. 오늘 내가 쏜다. 한국 사람도 성질 급한 사람이
돈 내잖아요. 그런데 가서 뭐 또 다른 거 시키고 더 다른 시키고 그걸 얻어먹는 사람이 시켜요. 사주는 사람이 시켜야 돼요. 예? 예. 얻어먹는 사람이 막 이것저것 그렇게 해요. 시키면 안 돼요. 지가 돈 낼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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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돈 낼 사람이 시켜야 돼요. 예.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마귀는 하나도 만든 게 없어요. 예. 먹어라, 먹지 마라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먹어봐. 결코 죽지 아니하이라. 예.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여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일 없어. 남편에게 물어봐. 이래야 되는데요. 여자가 있고 그 밑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하나님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남자에게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교만을 여자에게 불러가지고 남자 옆에 갖다 놨어요. 예, 너희가 먹는 날 너희가 먹어봐. 예,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셔야 되냐? 그 싹 들어갔죠. 하와 속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언제 하나님이 너희라고 했어요? 너는 먹지 마라.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이라.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예?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시기에서 못 먹게 한 거야.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시기하시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해야, 겸손해야 하나님처럼 돼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아, 좋잖아요. 보니까요. 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아십니다. 딱 보니까요. 아, 평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으려면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이쁘게 보인다면서요. 콜까닥 하면은요, 예?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는 거, 이생의 자랑, 예. 식욕, 성욕, 명예욕, 마귀가 가져다 주는 최고 시험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조건이 순종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너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근데 마귀는 거꾸로 가신 거예요. 지가 교만하다가 쫓겨난 놈이기 때문에 그 교만을 사람의 마음속에 쫙 집어넣었어요. 응? 그래서 보니까 정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다 먹었어요. 좀 이상해요 지금. 약간 남편이 갖다 줬어요. 여보 옹 잡사바이용. 그 뭐예요? 천하가예요. 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먹었는데요. 조금 이상한데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죽겠지. 그러면 나만 죽고 당신 혼자 어떻게 살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그 이쁜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니까 막 아담이 약해가지고 그럼 그럽시다. 아주 잡수아뿌렸다고 해요.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고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고 아담은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하여튼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이가 사용하는 최고 무기가 인정이에요, 인정.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날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어요. 먹는 날 죽으리라. 아담은 930세를 사다가 늙어 죽었는데 사실 그날 죽으면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휴대폰이 있긴 있는데 아무리 눌러도 뭐 불통이요. 죽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자, 그래서 예, 이게 천사 얘기하다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예,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데 인간은 철저히 타락해서 예, 우리는 천사가 너무 아름다워.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아요. 그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죠. 타락한 천사.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의 대적자란 말이에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시험, 그 유혹 속에 살다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 안에, 아담이 지은 죄와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 분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이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끝에 보면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을 천사들과 불칼, 칼로 딱 막아버렸어요. 들어가려면 잡 죽어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거기 들어가려면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생명나무로 기능하는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죽음으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생명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으로 명생하리라. 이제 잃어버렸던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던 생명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믿는 자 곧 먹는 자 영생을 얻었고 예. 그래서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지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여기는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후사들을 가르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원한 마지막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성귀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펴보기를 원해요.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신분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느니라. 구원받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보호해요. 수호천사가 있다고 해요. 저의 천사라서요. 예. 저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요. 맞지? 예, 맞다 그래요. 누가 저를 욕하면은요,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천사가 하나님께 일러줍니다. 제가 하나님 아들 아무개 있잖아요. 누가 막 욕합디다.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저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수호천사가 있어요. 예. 누가 예, 무시한다든지, 예. 없인 여긴다든가 하나님께 보고 올라가요.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잘하는 것도 하나님 올라가요. 참 하나님 아들 아무개 있잖아요. 참 훌륭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저런 아들도 있어 참 좋으시겠어요. 보고 올라갑니다. 어떨 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요. 너무 잘못하네요. 아이고 저런 아들 두신 하나님 참 속상하시겠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도 하고 천사들 앞에서 영광이 되기도 하고 아세요? 보고가 전부 천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사들이 지켜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는 감옥에 들어갔다 목 잘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베드로 목 잘라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를 목을 잘라 죽이려고 했는데 막 밖에서 막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탁 열었어요. 지키는 자들 다 깊이 잠들게 했어요. 쇠고랑이를 쳤는데 쇠고랑이가 제절로 탁 풀어져요. 응?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주님 만난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서 잠자고 있어요. 옆구리 찼다겠어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해서 가는데 이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어요. 꿈꾸는 줄 알고. 네. 옥문이 첫째 문 열리고 둘째 문 셋째 문 열리고 밖에 나와서 천사에 떠났어요. 그때서 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가서 누구세요? 내 베드로다. 로데라는 계집아이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문도 못 열어주고 막 쫓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올 리가 없어. 기도하면서도 안 믿거든요. 네. 아니에요. 베드로 음성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는 것 같다. 계속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베드로가 진짜 오셨잖아요. 베드로를 수호하는 천사. 여러분 거듭난 모든 저와 여러분들 천사를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성비라고 보내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갈 때까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